이번 영상에서 보실 보스는 영원한 빛의 유람 하드 버전입니다. 1레임드 프리우나 하고요. 총 체력이 73억 90줄로 이루어져 있고 추천 배틀 아이템은 만능약, 성스러운 부적, 그리고 물약, 그리고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배틀 아이템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법사용 몬스터고요. 세 가지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영상을 보면서 패턴을 하나하나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소서리스의 라이트닝 볼트죠? 전기 공격을 합니다. 연속으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주면서 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스 그래비티입니다. 공중으로 띄우고 그리고 내려 찍는 공격에 데미지가 들어와요. 이 패턴은 프리우나가 앞으로 볼텍스를 크게 소환하고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고 나서 전방 안전인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돌진을 한다? 붙어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연타하는 패턴이고요. 전멸기가 끝나자마자 속박을 걸고 우리한테 스페이스바를 눌려라고 해요. 이 스페이스바는 거의 끝자락에 유지시켜준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 터지는 게 지금 연두색으로 터지다가 검은색으로 터질 때 빠르게 해제해 주셔야 돼요. 분신을 다섯 개를 소환하고 그 밑에 장판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이렇게 좀 진하게 번개치는 장판이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안전구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빠르게 와주시면 돼요. 자, 이 친구가 처음 75줄 정도가 되면 원소 모양의 오브젝트를 소환을 해요. 이제 미리 이런 원소 패턴에 전멸기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패턴이고, 이 프리우나 발 밑에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형성이 됐어요. 냉기 속성에 원소가 부여됐다는 의미예요. 이런 문양은 총 3개가 있는데 이어서 전멸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우나의 체력이 62줄 이하가 되면 전멸기가 나옵니다. 이때 11시 방향, 6시 방향, 1시 방향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요. 이와 동시에 보스는 그 방향으로 한 대 맞게 되면은 맞은 사람한테 속성이 부여가 되고 두 번 맞게 되면 죽습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갱신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때 빨간색은 초록색, 초록색은 파란색, 파란색은 빨간색 순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 초, 파를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최초에 11시 방향에 한 명, 6시 방향에 한 명, 그리고 1시 방향에 한 명 서서 돌아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먹는 거예요. 총 6회를 먹어야 됩니다. 6번 먹고 보스의 발밑에 생기는 문양을 보고 이 문양의 시계 방향에 있는 걸 깨주시면 돼요. 빨간색이 떴기 때문에 빨간색의 시계 방향은 하늘색이죠? 하늘색의 문양을 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주시게 되면은 보스가 빨간 문양으로 빨간 전멸기를 사용하는 그 공격을 얘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프리우나의 전멸기에 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저처럼 초록색 디버프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속성 공격에 이미 맞아서 이때 프리우나의 이 작은 오브젝트를 맞게 되면은 초록색이 걸린 사람이 초록색을 한 번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따라서 이때 모이기 직전에 정화를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성스러운 부적을 한번 쓰고 이렇게 자리를 포지셔닝 해주시면 돼요. 만능 물약도 좋습니다. 40줄에 랜덤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는데 역삼각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방향으로 쪼리 3마리가 나와요. 쪼를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3명이 1명당 2번씩 남은 사람은 카운터를 실패한 쪽을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보스의 보호막이 풀리면서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돼요. 프리우나의 피통이 20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프리우나 기준으로 세 가지 색상의 띠를 형성을 합니다. 요건 랜덤이에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띠에 나오는 구슬인데 빨간 띠에서 생성된 구슬은 파란색 구슬을 깨고 파란색 띠에서 생성된 구슬은 초록색 구슬을 깨고 초록색 띠에 생성된 구슬은 빨간색 구슬을 깨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띠는 폭이 작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린 캐릭, 그리고 중간과 외곽은 이동 속도가 빠른 캐릭을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파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띠는 한 명, 그리고 중간 띠도 한 명, 그리고 외곽 6시 한 명, 12시 한 명 배치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저희는 구슬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 시점에는 제가 초록색 띠이기 때문에 빨간색 구슬을 해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구슬을 깨게 되면은 넉백 공격을 하는 큰 범위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슬을 다 정리를 했으면 이 띠 사이에 안전구역에 서주시면 돼요. 띠 위에 있으면 방금 저처럼 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문사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디버프 중첩 관리가 안 돼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레임드 프리우나는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영원한 빛의 우람 두 번째 보스 라우리엘입니다. 총 체력은 77억이에요 그리고 추천 배틀 아이템은 시간정지 물약, 화염수류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간정지 물약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패턴은 라우리엘이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요. 그리고 랜덤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울 장벽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서 있어요. P180줄 이하에서는 저 거울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빨아들여요. 거울 장벽에 몸이 닿아버리면 그 닿은 사람은 피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이 깨지면서 레이저까지 쏘거든요. 레이저는 엄청난 다단히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백스텝을 하고 전방을 한번 긁습니다. 긁은 방향으로 엄청난 범위에 검격이 날아가요. 바닥이 터집니다. 요거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백스텝하면 무조건 뒤를 잡으세요. 하늘색 모양의 피격 범위 장판을 보여주면서 뱅글 돕니다. 이때 저 범위에 있으면은 라우리엘에게 끌려가서 매우 아픈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장판 공격을 합니다. 빨간색 범위는 그냥 보고 피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캐릭터가 있던 자리에 이 빨간색 장판과 엇박으로 노란색 장판도 생기는데 이 노란색 장판도 맞게 되면 아픕니다. 대신에 이 노란색 장판을 한번 맞으면 사라져요. 파티원들끼리 뭉쳐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서로 거리를 벌려서 이 노란 장판까지 이쁘게 빼주시면 됩니다. 위험하면 시간정지 물약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라우리엘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캐릭터 발 밑에 빼빼로 모양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사람들은 흩어져서 빼빼로를 깔아주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미리 장판을 보여주는데 먼저 터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패턴이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속박 낙인을 거는 패턴인데 이렇게 라우리엘이 주변에 오브젝트들을 많이 소환을 합니다. 저 오브젝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한 대라도 맞은 사람은 이렇게 속박이 걸립니다. 그리고 속박 중첩 횟수에 따라서 터지는 데미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피톤 관리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기에 피격돼서 속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리 핑을 찍어줘서 화염폭탄을 그 자리에 깔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속박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은 랜덤한 한 사람한테 에임이 형성이 됩니다. 총 활을 3번 쏩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쏘는데 이 쐈던 활은 한 번 더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거 맞게 되면은 주변에 블랙홀처럼 살짝 경직 주면서 본인한테 받는 데미지 증가를 주면서 데미지까지 주는 그런 그지 같은 공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우리엘이 칼을 한 손으로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랜덤한 한 사람한테 아주 큰 부채꼴 빨간색 장판이 생성이 되고 살아있는 유저들한테 칼을 하나씩 던집니다. 이 칼들은 그 사람을 유도해서 따라와요. 저 칼에 피격당하게 되면 결박이 걸립니다. 그 결박 걸린 사람은 나중에 장판이 생성이 되면서 터져요. 그리고 저 빨간 장판은 순간적으로 랜덤하게 어글이 돌아요. 그리고 그 범위에 있는 사람을 빨아들입니다. 데미지를 주면서 한번 휘젓고 아래 장판을 터뜨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누군가 빨렸다면 쉴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패턴에서 좀 많이들 결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저 빨간 큰 장판 때문에 저거에 신경 쓴다고 돌아다니는 저 유도 칼날을 못 피하는 건데 결박 걸렸을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나를 따라오고 있는 칼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은 갑자기 망치를 꺼내두고 랜덤한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는 에임이 뜹니다. 그럼 저 사람을 향해서 보면서 빨아들이는 장판형 공격 범위를 보여줘요. 만약에 안 빨리게 되면은 저 사람을 향해서 계속 찍습니다. 좁아지는 장판을 소환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앞에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라우리엘이 체력이 180줄이 되면 라우리엘이 멘트를 하고 가운데 칼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장판이 생겨요. 두 번째 장판은 피자 모양이라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판이 세 번이 터지고 주변에 마법구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라우리엘에게 버프가 생겼습니다. 저 버프는 가오라는 버프고 라우리엘이 받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저 버프를 무시하고 딜을 할 수 있는 버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버프를 외곽에 있는 마법 결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마법 결정들이 라우리엘의 공격에 피격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같이 모여서 깨는 게 아니라 내가 딱 깨잖아? 그럼 빛의 오라가 나한테 생김. 지금 5초부터 돌죠? 이 빛의 오라는 파티원한테 공유가 된다.
같이 모여서 깰 필요가 없다. 노란색으로 변한 결정은 밑에 다이얼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다 꺼지면은 랜덤한 한 사람을 향해서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에 맞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까 노란색 결정 버프가 사라진가 동시에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143줄에 한번 갱신을 해주고 103줄에 갱신을 해주고 한 63줄에 갱신을 해주면은 딜루스 없이 쭉쭉쭉쭉 가는 것 같아. 왜냐면은 유지 시간이 2분 이상이기 때문에 2분이기 때문에 라우리엘이 세 방향으로 랜덤한 세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쏴요. 이 빛을 맞은 사람은 게이지가 차면서 본인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또 빛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빛 나오고 있죠. 이 빛을 유저들끼리 이어서 붙이면 돼요. 최초에 뭐 A라는 사람이 라우리엘의 빛에 맞아서 저 빛을 쏩니다. 빛을 맞은 파티원은 다른 사람, 다른 파티원이 있는 쪽으로 쏴줘요. 그 사람이 받아서 마지막 파티원한테 쏴주면 마지막 파티원은 보스를 향해서 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유의해야 될 게 이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쏘게 되면은 제 밑에 장판이 생겨요. 이 장판 안에 들어오면은 빛을 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빛을 쏘는 사람들끼리도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보스가 소환한 이 장판들도 맞으면 빛을 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은 보스에게 쏘면 됩니다. 자, 진실의 눈 패턴입니다. 라우리엘의 피가 100줄이 되면 가운데 안전범위 외곽은 터지는 장판을 소환을 합니다. 터진과 동시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구슬들을 이렇게 소환을 해요. 근데 이 구슬은 잠깐 흰색과 검은색으로 보여줍니다. 잠깐 보여줬던 흰색 구슬 5개를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5개를 못 먹는다? 한 두세 개까지는 먹고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돼요. 이때 보면은 지금 12시 쪽에 이렇게 랜덤한 방향의 그림자가 나와요. 이 그림자 안에서 이렇게 포격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랜덤한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방향을 맨 처음을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이 바닥에 있는 발판 중에 11시 방향이 빛났죠. 그러면 11시 방향에서 먼저 그림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자는 총 두 번이 나오는데 11시 다음 3시를 보여줬죠. 11시랑 3시에서 그림자가 나올 거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총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흰 구슬 다 못 먹은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그림자 전에 흰 구슬을 더 찾아서 먹어서 다섯 개를 채워주시면 돼요. 장판이 한번 터지죠? 한번 더 터지겠죠? 두 번이니까 두 번 터졌죠? 그리고 그림자가 나와요. 아까 룬이 두 번째 룬이 3시 쪽이었기 때문에 3시. 자, 이때 3시에 못 와도 돼요. 이때 만약에 본인이 3시에 못 왔다? 시간 정지 물약으로 이 포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흰색 구슬을 왜 먹냐, 이 포격 다음에 터지는 이게 시간정지 물약이 안 돼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먹었던 흰색 구슬로 파괴하는 거예요. 진짜 분신을 찾아서 무력화를 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일단 저희 파티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모여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핑을 찍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화면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시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 화면에 여기 분신이 하나 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기둥이 떠 있습니다. 이 빨간 기둥 중에 좀 희한한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룬 문자가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룬 문자가 떠 있는 빨간 기둥이지만 우리 파티원 중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분신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핑을 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그 자리에 있는 분신이 진짜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걔를 무력화를 시키면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누군가 핑을 찍어줬죠? 이 못나라 망치공주가 핑을 찍어줬는데 이 못나라 망치공주 시점에는 여기에 룬 문자에 빨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 화면에는 분신이죠. 분신 앞에서 잠깐 기다리게 되면은 분신 밑에 무력화 게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무력화를 성공해주면 빛의 가오가 떠요. 만약에 다른 분신을 치게 되면 봉쇄라는 디버프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핑을 찍어서 알려주면 이렇게 다음 점멸기를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라우리엘의 체력이 60줄 미만부터 강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아까 그림자 뒤에 숨는 폭격 패턴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룬이 장판이 빛났죠. 7시가 7시 방향에 그림자가 나오니까 들어가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라우리엘이 빨아들이는 거울을 소환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속에 있어도 라우리엘이 빨아들인다는 말이지. 그래서 저 그림자도 벽에 아주 딱 붙어서 경명기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빨려감을 느꼈다 그럼 바로 시간정지 물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끝났으니까 와 나 딜해야지 하고 보스에 달려드는 순간 이 반격기 끝나고 뭐 나오죠? 레이저 쏘죠?
레이저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까지 피해 주셔야 돼요. 아주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상당한 피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영상 시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